학생들 걱정이 이렇게 커지다 보니 교육당국도 분주해졌습니다. 입시 설명회를 앞당겨 실시하고 있는데 대규모로 모일 수 없다 보니 학교 현장을 직접 찾아가고 있습니다. 김기수 기자입니다. 청주의 한 고등학교에 학생들이 거리를 두고 앉아 있습니다. 대학 입시를 앞둔 학생들을 위해 마련한 찾아가는 대입 설명회입니다. 코로나19로 학사 일정이 엉킨 탓에 대입 걱정이 앞섰던 학생들은 강사의 설명에 눈을 떼지 못합니다. 아무래도 학종은 좀 생기부가 중요하다 보니까 내신 성적도 관리해야 하고 이번엔 코로나 때문에 좀 타격을 받은 것 같아서 남은 기간이나 이제 또 여름방학을 어떻게 보낼 수 있을까에 대한 계획도 이제 또 세울 수 있는 올해 대학 입시의 가장 큰 관건은 학생부 종합전형을 어떻게 준비하느냐입니다. 전문가들은 본인이 원하는 학과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과 개인적인 활동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지망하는 학과를 정하고 해당 분야에 대한 공부나 독서 하나라도 반드시 담임교사와 상의해 기록으로 남겨야만 차별화할 수 있다고 조언합니다. 짧은 여름방학을 어떻게 보내느냐가 대입의 성패를 가르는 겁니다. 내가 이 상황에서 뭘 했는가, 어느 정도 했는가, 이거를 평가하는 것이기 때문에 코로나 상황에서 한 활동이기 때문에 그걸 단편적으로 비교하진 않습니다. 충청북도교육청은 진학과 진로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을 위해 온라인 입시자료 제공과 상담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CJB 뉴스.